아직 어두울 때에 한 여인이 무덤을 향합니다. 밤 사경이니까 새벽 3시부터 한 6시 사이. 그러나 무덤에 이르렀을 때는 이제 동이 터오고 날이 밝았을 겁니다. 그때에 그 여인은 주님의 시신이 그곳에 있지 않는 것을 열려진 무덤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 여인의 이름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예. 마가로부터 마태, 누가에 이르기까지 이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이 각각 다르게 즉 그들의 얼굴이 초점이 이렇게 저렇게 옮겨가면서 각 보도하는 방송국에 따라서 다른 카메라에 잡히는데, 그러나 한결같이 공통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 제일 마지막에 주후 1세기경에 쓰여진 이 요한복음에는 이제 그 한 사람에게 카메라가 집중되고 그녀를 향해서 카메라 불이 들어옵니다. 제4복음서의 무덤과의 공통된 인물 막달라 마리아. 우리는 이제 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질 때가 됐습니다. 요한복음은 20장에서 그녀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성지순례를 갔을 때 그 막달라 마리아가 살았던 그 막달라라는 마을이 이렇게 표지판에 써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디베리아 호수, 즉 갈릴리 호수 혹은 게네사렛 호수, 갈릴리 지방에 있으므로 갈릴리 호수이고, 또 그 지명에 따라 게네사렛 호수, 디베리아 호수, 디베리아 바다 그렇게 불리우기도 합니다. 막달라는 그쪽 디베리아 서안에 있는 마을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공생애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그녀는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마가복음 16장과 누가복음 8장에 이 그녀는 일곱 귀신 들렸던 여인으로 그렇게 소개되고 있는데, 그것을 제외하면 오직 이 십자가 처형과 이 무덤에서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후대의 기록에 따르면 바리새인의 집에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던 죄인이었던 여자도 이 여자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나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요한복음은 이 여인과 또 가려져 있는 다른 여인들이 어떤 동기에서 무덤에 갔는지, 마태복음처럼 지진이 일어나서 무덤에 돌이 굴려졌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곧장 본론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을 보려 간 것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시신을 확인하고 또 그를 애도하기 위해서, 그를 사랑했기 때문에 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발견하지 못하고 그녀는 패닉에 빠집니다. 슬퍼하면서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다고 당장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 거기에 망연자실하게 있지 않고 다른 제자들에게 달려갑니다. 누구에게 달려가냐면,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예, 베드로와 그리고 요한에게.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본문에서 볼 때 같이 있었을 것 같아요? 따로 있었을 것 같아요? 예, 따로 있었을 것 같습니다. 표현이 그래요. 베드로에게 가서 먼저 말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곳에 있던 요한에게 말하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세.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두 사람이 각자 나가서 달리기를 시작합니다. 누가 빨랐어요? 요한이 빨랐어요. 예, 부활절은 새벽 달리기로 시작됩니다. 여자가 뛰고 그 다음에 막 베드로가 뛰고 요한이 뛰고 요한이 더 빨리 가고 그래서 요한이 먼저 도착했는데 예, 무덤이 열려있는 것을 보았고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그 세마포가 풀려져서 개켜져 가지고 놓여 있는 것을 보았는데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근데 베드로가 늦게 오더니 베드로는 확 들어가서 확인했어요. 경주에서 누가 이겼어요? 베드로가 이겼죠. 결승전까지 가야죠. 요한은 밖에서 들여다보고 심란했던지 안 들어갔고요. 그런데 경주는 또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역시 반신반의했는데 요한은 밖에서 보고 믿었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믿는 자가 또 이긴 거죠. 그런데 경주는 또 여기서 끝났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의 경주는 계속됩니다. 그리고 21장에서도 이 두 사람의 라이벌 의식은 계속돼요. 그래서 베드로는 요한에게 관심이 많아요. 예수님, 이 요한이 어떻게 될까요? 그랬더니 그건 너하고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너는 너나 잘해.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수의 린넨처는 벗겨져 개켜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의 이야기를 어떤 식으로든지 이해 가능하게 이 뭔가 컴프리헨시브하게 설명해 보려고 했던 사람들은 뭐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따로 가져갔다 옮겨놨다 뭐 그 린넨처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벗겨서 가져갔다 누가 시신을 벗겨가지고 알몸을 들고 가겠어요 그죠? 예 거기다가 예수님은 상처 투성이인데다가 그리고 거기에다가 또 향과 그리고 향유를 어마어마하게 34kg를 발라놨는데 그걸 그리고 시신이 부패해가는 그것을 누가 일부러 천은 벗겨서 맨 알몸을 들고 가겠느냐고요. 그건 어불성설에 가깝습니다. 그들은 빈 무덤을 보았습니다. 세 명이 빈 무덤을 보았는데 그러나 그 가운데서 처음에 믿음이 온 사람은 한 명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맷돌을 갈지만 주님의 나라에 이를 사람은 두 사람이 아닙니다. 두 사람이 함께 잠을 자지만 주님 앞에 불리움을 받을 사람은 두 사람이 아닙니다. 두 사람이 주인에게 명령을 받고 부탁을 받지만 두 사람 다 주인의 포도원에 이르는 것은 아닙니다. 예배 자리에 함께 앉아있지만 둘 다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주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1985년 4월 6일은 무슨 날인지 아세요? 모르시죠? 제가 찾아봤으니까 토요일입니다. 1985년 4월 6일은 토요일이고요. 영국의 더 타임즈 신문은 부활절 전날인데 사설에서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거기에 썼습니다. 거기에 부활에 대해서 그렇게 더 타임즈가 사설에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추론 능력이 손상되지 않고 과학과 철학에 대한 이해가 흔들리지 않은 채 우리는 부활의 진리를 소유할 수 있다. 아니, 부활의 진리에 의해 우리는 소유될 수 있다. 어떻게? 우리는 구하는 모든 자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믿음의 선물에 의해. 예, 영국의 신문이 이렇게 믿음 있는 얘기를 한 적도 있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믿음에 의해서 예수님의 부활은 그 빈 무덤에서부터 인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에 마리아는 이제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두 사람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고요. 그러나 마리아는 남아있습니다. 마리아가 남아서 뭐 했나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예. 마리아는 울고 있습니다. 눈물 흘리는 마리아입니다. 예. 그녀의 눈물은 세 가지 모습이에요. 첫 번째는 예, 불신의 눈물입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찾지 못하고 그리고 그의 시신조차 발견할 길이 없다는 예, 슬픔과 두려움에서 예, 불신의 눈물이에요.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죽은 사람에게는, 죽은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믿음이 살아있지 못한 사람에게는 흘릴 눈물이 불신의 눈물밖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슬픔이라는 것도 그런 거예요. 그 마음속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슬픔은 위로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앞으로 살면서 우리도 눈물을 흘릴 터인데 불신의 눈물은 흘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장례식에서 이 믿음 없는 사람들의 장례식에서 가끔 느끼는 것은 그 찢어질 듯한 호곡성입니다. 그냥 애도하러 간 사람들이 아이고 저걸 어째 저걸 어째 그런 눈물이나 그런 슬픔은 그냥 그런 대로 봐줄 만합니다. 그런데 그 가족들이 죽음을 받아들여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원망하고 그 마음속에 쓰고 덕한 마음이 올라오면요, 이 호곡성이 이게 날카롭고 찢는 듯한 그 슬픔이 오는데 그건 굉장히 듣기가 어렵습니다. 굉장히 힘들게 해요. 절망하는 눈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리아는 이 불신의 눈물로 시작했지만 그러나 이 마리아에게는 또 다른 눈물이 있습니다. 그 눈물은 뭐냐면 사랑의 눈물입니다.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끝까지 내 주님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선생님 할 때도 랍비어라고 하지 아니하고 라보니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나의 선생님이라는 뜻입니다. 나의 선생님, 나의 주님. 이를 두고 이 뮤지컬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에서는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사랑하고 연모했었다. 뭐 이런 가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을 부각시킨 영화나 전기에서는 이 막달라 마리아와 이 러브라인을 그리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택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모습으로 삶 가운데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이와 시대를 떠난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또 그러한 모습으로 복음서에 그려지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에게서 일곱 귀신에게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녀는 이 정신병 전력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로 다시 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에게 사랑의 눈물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얼마나 강하냐면 지금 예수님이 다시 사셨고 부활하셨고 나의 주님이 되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데도 그 사랑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은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은 떨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사랑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예. 그녀의 세 번째 눈물은 기쁨의 눈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오셨기 때문이에요. 누가복음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그 두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어디에서 나타나셨어요? 앞에서, 옆에서, 뒤에서? 안 나와요, 성경에. 근데 예, 뒤에서, 예, 뒤에서 나타난 거죠. 앞에서 나타났으면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근데 예, 동행인 그들 가운데 서셨어요. 그러니까 뒤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예, 되게 예, 원수는요 앞에서 오고요, 친구는 뒤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친구는 뒤에 가서 떠들면서 어디 가니? 예, 친구는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원수는 앞에서 어디 가? 이렇게 하는 거고요. 예수님은 그렇게 막지 않았고 뒤에서 나타났는데 예,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뒤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때 마리아야 부르실 때에 마리아가 히브리 말로 라보니, 나의 선생님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때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흘려야 될 눈물은 사랑의 눈물과 기쁨의 눈물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어떨 때 증거가 없을 때에도, 어떨 때 미래 일이 완성되지 않았을 때에도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사랑의 눈물, 기쁨의 눈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시편 30편 5절은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저녁에 빈들에서 처량한 잠을 자면서 슬픈 꿈을 꿀 것으로 여기고 그렇게 처량하게 누워서 잠을 잤지만 그러나 그의 아침에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있었습니다. 하늘에 사닥다리가 놓이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를 그 못난 야곱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에 그에게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저의 인생도 그러했죠, 여러분. 예. 세상의 소리가 얼마나 뿌린 대로 거둔다. 아니야, 뿌린 대로도 못 거두는 게 인생이야. 인간만 사는 세옹지마야. 예. 아무리 자기가 뛰어나도 인생에는 운이 7이야. 인생의 관문이 얼마나 좁은지 노상줄창 그런 얘기 듣고 살고 아니나 다를까 내 인생 들여다보니 손금을 봐도 얼굴을 봐도 눈매를 봐도 사주팔자를 봐도 그리고 내 인생의 모습을 관찰하고 다른 사람을 사는 모습을 봐도 내 인생에 잘될 일 별로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 인생을 살았지만 어느 날 우리 주님이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 주어지니까 그런 모든 인생의 운명에 대한 이야기들은 전부 다 뒷전으로 가버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삶을 사는 주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을 주셨는지 큰 영광을 주셨는지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이 기쁨을 알게 하고 싶습니다. 이 자녀들이 이 영광의 주님을 만나고 그 가슴 떨리고 벅찬 감격을 인생에서 갖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25장 8절 9절에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리고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우리는 그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예. 그런 벅찬 만남을 주신 주님께서 해후를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부활의 첫 증인들에게 그 해후의 기쁨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내 주님, 주님을 다시 만나는 기쁨. 여러분, 반가운 사람을 다시 만나는 건요, 굉장히 기쁜 거예요. 굉장히 기쁜 거예요. 어느 정도로 기쁘냐면요, 그리고 나서 다시 헤어지는 게 별로 걱정이 안 될 정도로 기뻐요. 그래서 부모들은 자식들이 자신 나타나면요, 또 가죠. 그렇지만 그렇게 슬프지 않은 거예요. 왜요? 다시 만난 기쁨이 크기 때문에. 그 다음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또 길을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아직 올라가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붙잡고 있을 수 없었다. 예, 예수님은 붙잡히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붙잡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죽음이 예수님을 붙잡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에서 베드로는 이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교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순절의 설교에서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 부활의 이야기들을 읽으면서 이 사도행전의 그 베드로의 설교를 기억하니 너무나 은혜가 됩니다. 그가 사망에 더 이상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죽음이 예수님을 붙잡고 있을 수 없었느니라. 예.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붙잡아 둘 수가 없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승천하시는 주님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주님의 나라는 또 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사람으로 살 수 없습니다. 새로운 선교의 시대가 밝아오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젠다는 또 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뒤에 쳐다보면서 전성기가 지났느니 말았느니 그렇게 처연하게 푸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날에 늙은이와 젊은이가 같이 꿈을 꾸게 될 것이고 그리고 성전이 회복되고 마른 해골골짜기가 하나님의 비전으로 가득 차고
그리고 주님의 마지막 피날레 행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매여 있지 않았고 주님은 붙들려 계시지 않았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앞서 달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교회를 방문하거나 교회를 갈 때 제일 마음이 심란해질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예, 철진한 포스터 붙어 있는 겁니다. 한국에서 어느 교회를 갔는데요. 그게 봄이었는지 여름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뒤에 광고판에 갔는데 작년 12월 행사 포스터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 순간에 제가 이렇게 마취 주사를 맞은 것처럼 이렇게 너건해지면서 심란해졌어요. 왜 이들은 작년에 묶여 있을까 말이야. 예?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은 지나가지 않았지만 그 작년 포스터가 붙어 있는 것을 그들은 보지 못했을까? 왜 과거의 옷을 입고 있을까? 왜 과거의 메모리에 묶여 있을까 말이에요. 예수님은 사망에 묶여 계실 수 없었는데 왜 어제의 찬송에 그 깨어진 레코드판에 매어 있느냐 말이에요.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새 노래를 부르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새 말씀과 새 비전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붙잡히시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선교의 시대가 우리에게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갈릴리에서 만나자 마태복음에서는 어디에서요? 주님이 지시하신 산에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새로운 스타게이트요, 새로운 문이요, 새로운 창조입니다. 주님이 새로 하실 새로운 아젠다를 거기에서 밝히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희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공황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이 생명의 숨을 불어주는 거예요. 얼마나 이것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호흡이 가빠오는 우리에게 성령의 숨을 불어주시고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새 호흡과 새 숨을 불어넣어 주시고 너희에게 성령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그 하늘과 땅의 권세를 제자들에게 주시며 성령을. 그 중에 누구가 빠져 있었습니까? 예, 도마가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도마를 예수님께서 만나러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은 도마가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는 그 손자국과 창자국과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못하는 보지 못하고는 믿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는지 그에게 오셨습니다. 예, 의심도 예수님을 따르는데 아무런 구실이 되지 못합니다. 의심하는 자에게도 주님께서는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도마의 의심은 그러나 첫 번째로 솔직한 의심이어야 됩니다. 믿기 위한 의심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믿지 않기 위한 의심도 있어요. 그런 의심은요 쓸모가 없어요. 그냥 버리는 거예요. 에이 뭐 그럴까 봐 관심도 없는 거예요. 관심도 따라가지도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에게 돈 있니? 그건 의심하는 거예요? 있는데요. 이 자식이 거짓말하고 있어. 돈도 없으면서 그러려고 그러는 거예요? 돈 있니?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주려고. 네. 믿기 위한 의심은 주님께서 인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도마가 저 한번 손 좀 넣어볼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확 때리면서 얘는 살아있을 때도 그러더니 너 어디 가서 그런 식으로 살면 인정 못 받는다.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넣어보라 넣어보라 넣어보고 만져보라. 섬찟했을 것 같아요. 섬찟했을 것. 솔직한 의심을 주님께서 인정해 주셨고요. 두 번째로 의심하는 자는 증거를 직면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예, 따라가서 찾으면 거기에는 증거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제 그 의심을 건너서면 이제 믿음의 용기를 가져야 될 때가 옵니다. 믿음이 오면요, 그 믿음은 거기에다가 나를 걸어야 되는 거예요. 예?
누군가가 나 믿지 그러면 어 믿어 그러면 그때는요 그냥 말로 끝나잖아요. 이제 거기다 나를 걸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손가락 그리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뭐라고 대답합니까? 28절 같이 읽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예,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의심하던 도마가 예수님 앞에 그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29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도마는 보는 것이 믿음이 되었지만 그 이후에 그리스도인에게는 믿는 것이 보는 것이 될 것입니다. 보고 나서 믿었지만 그 다음부터는 믿어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믿어야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그에게 나타내기를 기뻐하실 때에 그가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그에게 믿음의 증거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본 사람들보다 더 분명하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할 수 있었고 그리고 보지 못하고 믿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주님의 역사를 똑같이 이뤄내는 것입니다. 보고 나서 믿었던 사람들이 믿고 본 사람들과 만나서 제갈공명이 예 손에다가 책약을 쓰고 같이 써서 서로에게 펴보니까 똑같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보고 믿었던 그들이 믿고 보게 된 그들과 함께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서로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회의에서 그들을 사도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를 만나고 요한을 만나고 주님의 나라에서 영혼 속에서 그들을 만날 때 우리가 믿고 보았던 주님과 그들의 주님이 차이가 없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확신이 되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과 만나고 그분과 개인적인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됩니다. 어차피 영은 영이고요 보이지 않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증서는 증서이고요 마음의 신뢰는 신뢰입니다. 베드로는 나중에 베드로전서에서 이 체험을 그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9절에서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에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저희에게 그 감격이 다르지 않은 줄 믿습니다. 21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타납니다. 디베레아 호숫가에서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는데 이것은 요한복음 그리고 사복음서의 에필로그와 같습니다. 몇 명에게 나타났다고요? 제자 몇 명에게? 7명. 성경 앞에 써 있잖아요. 거기에. 시몬 베드로, 디두모라는 도마,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넬, 세베대의 아들들 그리고 또 다른 제자 둘 하니까 몇 명이에요? 7명. 왜 7명이냐? 몰라요. 그냥 7명이 거기 있었어요. 그들은 거기에서 있는데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가자 하고 그들이 가서 고기를 잡는데 누가복음에 나오는 대로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대로 그들은 물고기를 하나도 잡지 못합니다. 잡지 못하고 다시 날이 새어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시면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러면 잡으리라. 그랬더니 물고기가 정말 수도 없이 잡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바로 예수님인 것을 직감했습니다. 누가복음 때에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했던 예수님, 그 예수님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성질이 급하고 그리고 바다에 뛰어들기를 좋아하죠. 예, 풍랑이 임했을 때도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걸 보고 바다에 뛰어들어서 그때 순교할 뻔 알았는데 예수님이 건져줬는데 이번에도 주님이시다 그러더니 바다에 뛰어드는데 좀 기행을 벌이죠.
보통 사람들은 옷을 벗고 뛰어드는데 그는 옷을 입고 뛰어들었다.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주 발가벗고 있었다. 그래서 기본 옷이라도 입고서 뛰어들었다. 근데 그게 이해가 안 돼요. 뭐 발가벗고 고기를 잡았겠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예, 이제 간편한 옷을 입고 예, 고기를 잡다가 예수님을 만나러 가니까 예, 옷을 이렇게 집어넣고 이렇게 덩였다. 뭐 잘 모르겠어요. 그때 복장을 잘 모르겠으니까. 어쨌든 겉옷을 위에다 입고 뛰어들어서 예수님에게 나아갑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그들에게 배를 타고 나가서 그물을 던지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들이 슬픔에 잠겨 있지 않고 옛 생업으로 돌아가지 않고 생명을 낚는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이제 믿음의 대가를 치러야 될 우리가 각오를 하고 살면서 그물을 던지는 주님의 사람들, 사람 낚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그렇게 명하시고 이를 원하십니다.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게 하십니다. 언제는 깊은 곳에 던지라 하셨고 또 이번에는 오른쪽에 던지라 하십니다. 왜냐하면 한 번에 잡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부가 고기를 잡지 못하는데 한 번 더 던지라 하십니다. 성과가 없는 인생에게 한 번 더 던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님은 큰 어획고를 약속하셨습니다. 몇 마리를 잡았다고요? 153마리. 어쩌면 그렇게 잘 세웠을까? 큰 물고기 153마리. 그런데 찢어지지 않았다. 이 초대교회는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시간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다 따지는 거예요. 왜 153마리일까? 거기에 어거스틴이 답을 줬습니다. 그래서 예, 7, 0, 그래서 7, 예, 플러스 10, 더하기 7은 몇이에요? 17. 그래서 1에서 17까지 쭉 더해보세요. 그러면 몇이 나와요? 153. 예. 예, 이것에 뭐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을 수도 있고 부여할 수도 있고요. 그러나 그 물고기 153마리에 의미를 부여해보니까 저는 열방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열방. 하나님께서 그 열방에서 서로 다른 인종, 서로 다른 사람들을 다시 주님 안으로 불러들이는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유명한 세 번의 질문을 물으시고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과의 이야기는 여기에서 끝이 나지만 그러나 이야기는 사도행전으로 이어집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매여 계실 수 없었고 그리고 믿고 보게 되는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교회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흐르는 물이 되기를, 번져가는 파문이 되기를, 그리고 우리는 자기 발밑을 적시지 못하지만 멀리 멀리 뿜어져 나가는 스프링클러와 같은 진리의 사람들이 되기를, 그런 원심력적인 인생을 살기를, 늘 새로운 노래를 부르고 그리고 주님의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부활의 영이고 부활의 정신이고 이것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이것은 단지 죽었던 이가 살아났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과는 다른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시작되신 일을 완성하는 일이에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 막달라 마리아와 그리고 이 도마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리가 그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들을 감당하는 열방을 향한 부활의 복음을 증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